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은 또 태풍 하이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바비 마이사에 많은 피해를 주고 물러가더니 또 하이선이 몰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거실 안으로 또 옥탑방 안으로 아이들을 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줬습니다. 예, 태풍 대비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겠죠? 네, 태풍이 와서 대비를 하시려면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 바깥에 아이들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저는 요 거리대 아이들은요, 요렇게 태풍 올 때도 요렇게 이제 놔두고 비가 오면은 비닐 있잖아요. 요거를 덮어주면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냥 놔뒀고요. 여러분 태풍 대비 미리미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름이 아니고 오늘 간접식물 있잖아요. 간접식물. 요거 물 주는 방법, 아주 쉽게 주는 방법. 오늘 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요 이제 노숙하는 아이들,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물 주기가 굉장히 쉬운데 안에 있는 아이들은 물 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이 막 흘러내리고 하니까. 네, 충분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식물 물 주기 아주 쉽게 주는 방법을 오늘 공유해 볼까 합니다. 닭이들은 물을 한 달에 한번 줘도 되고 두 달에 한번 줘도 요 아이들은 죽지는 않아요. 물을 오히려 더 많이 줘서 죽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접식물은 여기 짜잔, 간접식물이 하나도 없네요. 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간접식물은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은 말라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줘야 하는데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술래잡기. 숨은 아이들 한번 찾아보러 고고씽. 아이들은 물을 많이 안 줘도 되지만 간접식물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줘야 되더라고요. 겨울에만 한 2주에 한 번? 네, 그 정도 줘야 되는데, 여름에는 좀더 자주 줘야 했더라고요. 습기도 많지만, 이게 또 더우니까 아이들이 물이 빨리 마르더라고요. 여름에는 한 2, 3일에 한번 줘도 괜찮더라고요. 간접식물은. 자, 짜잔! 간접식물 찾으러 고고씽!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가 과연 어딜까요? 네, 어딜까요? 네.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저는 이렇게 간접식물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이렇게 모아놔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물을 쉽게 줍니다. 네, 이 아이들은 물을 좀 흠뻑 줘야 되거든요. 한번줄 때. 다육이하고는 조금 달리. 다육이는 이제 여름에 물을 줄때한 이렇게 좀한 3분의 1 정도씩 줘야 물웅병이 안 오잖아요? 살짝 죽지 않을 만큼만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물을 흠뻑흠뻑 줘야 이렇게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 주는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화장실이나, 네, 아니면 베란다 바닥? 네,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줄수 있는 곳에 잘 모아둡니다. 모아가지고 저는요, 샤워기 있잖아요. 샤워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샤워기. 욕실 샤워기 있잖아요. 이걸로 저는 이렇게 샤르르 목욕을 시켜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먼지털이도 되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흠뻑흠뻑 떠요. 물을, 네, 흠뻑흠뻑 줍니다. 목욕을 한 번씩 시켜줍니다. 여기도, 네, 이거는 스파트필름, 해피트리, 비를 맞듯이, 요 아이들은 안에서 키우는 아이들이라서 비를 맞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한꺼번에 샤르르 줍니다. 샤르르 줍니다. 오색마사줄.
오색마삭들은 진짜 물을 자주 자주 줘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물을 안 주면은 그냥 바로 말라버려요, 바로. 식생각도 쓰고 물을 좋아하죠. 자제발 선인장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샤워를 시켜줍니다. 일주일간은 또 아주 아주 아이들이 네 건강하고 튼실하고 프레시하게 일주일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을 충분히 목욕을 시켜준 다음에 이 아이들을요, 이제 물을 좀 물기를 빼줘야 되잖아요. 물기가 흥건히 빠질 때까지 몇 시간을 요 이제 욕실 안에다가 바닥에 놔뒀다가 오후쯤에, 지금 이제 오전이거든요. 오후쯤에 요거를 하나하나씩 옮겨주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흠뻑 물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간접식물 물주기 아주 간단하고 쉽게 물주기 방법 공유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세요.